안녕하세요. 여러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오늘은 art. The early and mid baroque music in Italy. 이태리의 그 바로크 뮤직의 초기와 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church music of the new baroque style was named concerto. Referring to various orchestrations of vocal and instrumental performances. 자, 문장이 길어요. 길어서 주어 부분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동사를 찾아서 끊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church music이 주어가 되네요. 그 새로운 바로크 스타일의 교회 음악이 so was named, 교회 음악이 주어니까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명명되어졌습니다. 콘체르토라고 명명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콘체르토가 즉 church music of the new baroque style 같은 동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referring to가 또 나오네요. 자, refer to 하면은 뭐뭐를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분사구문이에요. 부사구죠. 자, 분사구문에서 referring to 언급하면서 뭘 언급하냐면은 the various orchestration. 자, orchestration 단어를 보시면 얘가 동사가 orchestrate예요. Orchestrate가 어떤 곡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오케스트라가 있죠. 오케스트라 뭐예요? 그렇죠? 관현악단을 가리키는 거죠. 또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관현악으로 편곡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보컬 하면은 목소리예요. 또 인스트루멘탈 하면 악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스트루먼트가 음악, 악기를 가리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성악가, 그 악기 공연, 다양한 그 성악가 악기 공연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편곡을 언급하는 콘체르토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콘체르토가 새로운 바로크 스타일의 교회 음악이다 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리고 콘체르토가 또 뭐냐? 그렇죠. 이게 편곡된 복잡한 성악도 들어가고 그 음악 악기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복잡한 다양한 오케스트라 관현악 편곡을 언급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So opera was first made in a palace in Florence and it quickly spread to Italy's major cities, Rome, Naples, and Venice. Rose is the new center of opera. So 오페라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In a palace. 궁궐에서 어디 플로렌스에 있는 궁궐에서 자 그리고 그것은 오페라 가리키는 거죠. 자 빠르게 스프레드 하면은 번지다 확산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태리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와 네이플과 베니스가 저 로즈 뭐의 과거형일까요? 저 라이즈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자 급부상하다예요. 떠오르다 부상하다. 자, as 자격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자, 오페라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부상, 급부상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Opera theaters were built in several parts of these cities and many people were fascinated with them. 자, 오페라 극장은 만들어져야죠. 자, 이러한 도시들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자, 많은 사람들은 were fascinated with. 자, fascinate가 누구누구를 주목을 끌다 매료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뜻으로 attract하고 captive가 있어요. 그래서 fascinated with them 그것들한테 매료됐대요. 뭐 오페라 극장 그 다음에 오페라 공연이 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Claudio Monteverdi's music intertwined both old and new style. 자,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음악은 intertwined가 나왔죠. 자, intertwine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막 엮다, 서로 얽히게 하다, 엮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로 수동태로 많이 쓰여요. 자, both old and new styles, both A and B가 나왔죠. A, B 둘 다라는 뜻이고요. 자, 예전 것과 새로운 스타일 두 개를 둘 다 intertwined, 그쵸? 엮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섞었다는 얘기죠. So his Vespro della Beata Vergine is famous for its new style and fancy organization of instruments. So 그의 Vespro della Beata Vergine 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란 뜻이거든요. 오페라 제목이에요. So 그의 그 성모 마리아
저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famous for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다죠. 그의 새로운 스타일과 또 fancy 명사로 쓰이면 상상, 형용사로 쓰면 복잡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악기들의 여기서 복잡한으로 쓰인 거죠. 새로운 스타일과 그 복잡한 조직 구성으로 유명합니다라는 뜻이고요. So, opera continued to develop after the Monteverdi Francesco Cavalli, who laid the emphasis on the area that was the most influential composer in the genre of public opera in mid-17th century Venice. So, 오페라가 continue to develop,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continue to, 계속 뭐뭐하다. continue는 to 부정사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developing, 동명사 쓰셔도 돼요, 목적으로. 그래서 몬테베르디 이후로 계속 발전을 해서요. 자, 프란체스코 카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The who laid an emphasis on the aria. 설명을 해주죠. 뭐가요?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죠. 자, laid가 나왔어요. 아, 이게 뭐의 과거형일까요? 자, lay. 동사 lay의 과거형이에요. 아이고. 자, 동사 lay의 과거형이에요. 자, laid on emphasis 하면 강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리아를 강조했던 프란체스코 카발리 관계대명사, 그 형용사절이죠. 자, 아리아를 강조한 lay on emphasis on 하면 무엇을 강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리아를 강조했던 프란체스코 카발리가 하고 얘가 주어예요. 자, was가 동사죠. was the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이 있는 composer, 작곡가였다고 하네요. 자, 어디에서? 자, 17세기 중반 베니스 대중 오페라 장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composer, 작곡가였다고 하네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In early Baroque music, a sonata simply meant the music performed. The Salomone Rossi and Biagio Marini are considered to be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sonata composers of Italy. 자, 바로크 음악의 초창기 때는 소나타예요. 소나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의미했대요. 자, music performed. 그쵸? 연주되어지는, perform이라고 하는 게 뭐뭐 일이나 일 같은 것을 수행하다, 임무 같은 걸 수행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공연 연주를 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연주되어진 그냥 음악을 단순히 음악 의미했대요. 초창기 바로크 시대 때는. 근데 살라무네 로시하고 비아조 마르니가 be considered to be 뭐뭐라고 여겨지다예요.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significant 하면 important.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이태리의 중요한 그 소나타 작곡가들 중에 몇몇이라고 여겨집니다라는 뜻의 문장이고요. 자, consider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을 만들어요. 또 목적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목적격법으로 명사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I considered him my best friend 하면 나는 그를 나의 가장, 그쵸? 친한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형용사도 나와요. 그 다음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to 부정사가 나온 경우죠. 자, 그래서 로시하고 살로메 로시하고 비아조 마리니가 그 이태리의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소나타 작곡가들 중에 그 몇몇이라고 여겨졌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Girolamo Francesco Bardi remained an unparalleled keyboard composer and performer for about 100 years after his time. The Girolamo Francesco Bardi하고 발디가 the remain 하면 뭐뭐인 상태로 남아 있다잖아요. 자, unparalleled 하면은 뭐뭐와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 unequaled가 있어요. equal은 동등한, 평등한이니까 언이 붙어서 동등하지 않은, 평등하지 않은, 훨씬 뛰어난이라는 뜻이죠. 자, 키보드 컴포저 건반 악기예요. 건반 작곡가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건반 작곡가인 상태로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퍼포머.
The performer for about 100 years after his time. 자, 그리고 그 his time이니까는 그가 살았던 당시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당시 시대 후로 약 100년 동안 그 견줄 수 없는 그 건반악기 작곡가면서 퍼포머, 연주자, 그죠? 자, 연주자인 상태로 남아있었대요. 저 퍼포머는 이제 공연하는 사람이 연주가가 되는 거죠. 동사는 행하다, 공연하다. 저 퍼폼을 쓰시면 돼요. perform 하면 공연하다, 행하다, 연주하다가 되는 거죠. 이제 Fresco Bardi's keyboard music influenced other keyboard composers of his time and the following era, including Johann Sebastian Bach. 그래서 Fresco Bardi라는 그 건반 음악. 그죠? 건반은 이제 오르간 말하는 거죠. 건반 음악은 influenced, influence 하면 영향을 미치다예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건반 작곡가들한테 영향을 미쳤대요. Of his time 또 나와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대를 가리키는,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다른 그 건반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 the following era, era 하면 이거는 시대예요. 무슨 뭐 격동의 시대 뭐 이런 뭐 빙하기 시대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following era는 그 다음 시대가 되는 거죠. 다음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So including 포함을 하면서 누굴? 그 세바스티안 바흐. 바흐 유명하잖아요. 그 바흐를 포함해서 그 동시 그 사람 살았던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도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So in the mid Baroque era, the Alessandro the Scarlatti formally established opera. 자, 그래서 그 미드니까는 중간이 되는 거죠. 바로크 시대 중간에 그 알레산드로 그 스칼라티가 formally 하면 공식적으로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established, 확립하다, 설립하다, 건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페라고라라고 하는 장르를 확실히 이제 확립을 시킨 거예요. His achievements include using the da capo style in opera and raising the genre of cantata to its peak. 자, 그의 achievement, 업적들이 되는 거죠. 자, achieve까지 쓰면은 동사예요. 뭐뭐을 성취하다, 달성하다, 업적을 이루다란 뜻이에요. 자, 그의 업적들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include, 포함을 해요. 자, 뭘 포함하냐면은 da capo style을 오페라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자, 그리고 하고 end가 나오면 앞하고 뒤를 똑같이 연결을 해주는, 똑같은 모양으로 연결해주는 병렬 구조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raising the genre. 자, raising, raise. 그죠? 몸못을 올리다. 그래서 그 cantata. cantata라고 하는 장르를 to its peak. peak 하면 꼭대기 정상을 가리키잖아요. 아주 최고 정상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 알레산드로 스칼라티의 업적은 오페라도 그 정립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카포를 오페라에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의 칸타타를 아주 최고조로 정립시키는데 그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카포가 뭐냐면은 우리 DC, 악보 보면 DC로 표시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돌이표. 그 다음에 칸타타는 이제 칸테어라고 해서 노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건데 그 이게 다악장 성악곡을 가리키는 거예요. So the sonata was further developed during this era. 자, further가 나왔네요. 그 소나타는 단순한 그 음악이었는데, 음악이라는 의미였는데, 근데 소나타는 이제 further, 여기서는 far, 부사 far의 비교급이죠. 저 far가 비교급이 두 개로 변하죠. Farther. F-A-R-T-H-E-R 하면 거리가 먼, 더 먼. 근데 further 하면은 정도가 더한. 자, 그래서 더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During this era, 이 시기에 더 발전하게 됐대요. 이 시기가 언제죠? 저 바로크 시대 중반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church sonatas and chamber sonatas had been distinguished since the mid-Baroque era. The church, 교회 소나타하고 그 다음에 chamber 소나타가
had been distinguished are had been. had 다음에 been 과거분사가 왔죠. 그쵸? 과거 완료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가 have, has가 아니라 had니까는 과거 완료수동태가 되는 거죠. since 뭐뭐한 이래로 쭉 이란 뜻이고요. 자, 바로크 시대 중반 이래로 쭉 had been distinguished. 그러면 구분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뭐가요? 교회 소나타하고 챔버 소나타가 되는 거죠. 근데 distinguish라고 하는 동사 좀잘 알아두실게요. 그게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 하면은 A와 B를 구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쓰셔도 돼요. 더 쉬운 동사로 뭘로? tell A from B. 그럼 A와 B를 구분하다, 비교하다지 뭐 A가 B에게 말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So the most influential composers of the sonata include Giovanni Lagrangi, the Giovanni Battista Vitali, and Arcangelo Corelli. 자, 그래서 소나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composers, 작곡가들은 how composers 얘가 주어예요. 그 소나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들 include 포함을 합니다. 동사죠. 자, 지오바니니 the Lagrange, 지오바니니 바티스타, the Vitali, and the Arcangelo, the Corelli. 이태리어라서 좀 어려워요. 지금 계속 이태리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한대요. So their trio sonatas and solo sonatas are considered the pinnacle of Italian chamber music. 자, 그들의 트리오가 나서 트리오 하면은 몇 명이 하는 거죠? 세 명이 하는 거예요. 그 트리오 소나타하고 솔로 하면은 혼자 하는 거예요. 솔로 소나타들은 하고 얘가 주어죠. 그 어떻게 여겨져야죠? are considered. 자, 앞에서는 be considered 하고 to be 하고 to 부정사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the pinnacle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consider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명사 들어간 게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트리오 소나타하고 솔로 소나타가 이탈리아 챔버 음악의 피니클 하면 정점, 절정, 피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정점, 절정이라고 여겨집니다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솔로는 혼자서 하는 이란 뜻이고, 그럼 둘이 하면은 듀오가 되는 거죠. 트리오는 세 명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쿼르텟 하면은 4인조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좀 유식하게 보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내용이고요. 그 바로크 시대 때 유명했던 음악가들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누구일까요? 자, 텔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은 우리는 이제 바흐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바흐는 굉장히 성실하고 뭐그 유명하잖아요. 그 너무 곡도 수많은 곡을 남겼죠. 그리고 오르간 발전, 오르간 좀더 이렇게 소리가 잘 나게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래서 바흐를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바흐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유명했던 작곡가 텔레만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일까요? 헨델이에요. 그쵸? 자, 바로 그 음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 헨델이죠. 자, 헨델은 독일 사람인데, 어디? 그래서 영국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까요? 오페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그쵸? 베르디가 되는 거죠.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들입니다. 자, 오늘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